이제 청양의 맛을 만날 차례입니다. 배고파요. 이 중 으뜸은 국이 잘하죠? 전국의 생산량의 70% 이상이 우리 청양에서 나고 있거든요. 산이 좋고 또 더군다나 토양이 좋고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청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 돌제가라면 서러운 표고도 놓칠 수 없는 맛이랍니다. 이처럼 농민들이 길러낸 신선한 특산물을 알리려는 노력이 이어진다는데요. 바로 마을 주민들이 다채로운 요리를 연구해 청양을 찾은 이들에게 선보이고 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채소 하나에도 정성 어린 손길이 느껴진다네요. 여기에 청양만의 독특한 색깔의 향토 음식으로 자리매김 중이라는 구기자 고추 떡갈비와 구기자의 풍미가 그만이라는 솥밥까지 청정 자연이 품어 키운 명물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와, 구기자야. 얼른 밥부터 먹어봐야겠어. 평범한 쌀밥도 구기자를 만나면 그 맛이 남달라진다는데요. 입안에 구기자 향이 확 퍼지면서 끝맛은 달콤해요. 고추까지 더한 떡갈비의 맛도 일품이랍니다. 구기자는 한약재나 차로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요리로 즐겨보니까 색다른데요? 떡갈비 사이사이에 고추도 콕콕 박혀있어서 매콤한 맛이 깔끔하게 느껴져요. 바삭한 튀김 속 쫄깃한 버섯의 식감이 느껴지는 탕수육. 마지막으로 든든하게 버섯 전골까지 맛보며 여행의 기쁨을 누려보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먹는 재미가 있고 국물에 버섯이 우러나서 맑고 개운해요. 먹자마자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